진동수가 높아질 때 몸에 나타나는 증상 1편 몸 청소편. 성인은 지상에서 만들어집니다. 빛의 일꾼들은 지상에서 만들어집니다. 성인이 지상에서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신인 합일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성인이 지상에서 탄생하기 위해서는 본령과의 합일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성인이 지상에서 완성되기 위해서는 우주의 차원의 문과 차원의 벽을 넘어 우주의 정보 네트워크에 접속이 되어야 합니다. 성인이 지상에서 완성되기 위해서는 몸의 진동수가 높아져야 합니다. 빛의 일꾼들이 지상에서 만들어지는 과정은 몸의 진동수를 높이는 과정입니다. 몸이 진동수가 높아진 만큼 고차원의 상위 자아와 합의를 할수 있으며 고차원에 있는 본령과의 합의를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차원의 우주의 진리를 수신하거나 고차원의 정보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으려면 몸의 진동수가 높아져야 합니다. 몸의 진동수가 높아지는 과정이 몸이 만들어지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진동수가 높아지는 과정에서 진동수가 떨어진 사기와 탁기가 많이 형성됩니다. 몸의 진동수가 높아지는 과정에서 사기와 탁기가 배출되지 못하고 무용의 기계장치들에서 나오는 적气들이 배출되지 못하고 몸 안에 차곡차곡 쌓이게 됩니다. 몸 안에서 배출되지 못한 사기와 탁기는 몸을 무겁게 하고 전신의 근육통을 유발하게 됩니다. 몸 안에서 배출되지 못한 적气는 장부의 효율을 떨어뜨리고 대사작용의 효율을 떨어뜨리고 면역력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몸의 진동수가 높아지는 속도가 빠를수록 몸의 진동수를 높이는 과정이 급격하게 이루어질수록 사기와 탁기는 점점 더 쌓이게 되고 적치는 점점 더 많이 생성됩니다. 몸의 진동수가 높아지는 과정에서 하늘의 에너지체들과 본령들에 의해 몸 안에 있는 사기와 탁기를 몸 밖으로 내보내기 위해 몸 안에 차곡차곡 쌓여있는 적치를 몸 밖으로 내보내기 위해 배수열을 열어 적치를 내보내는 것을 몸 청소라고 합니다. 몸 청소가 제때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극심한 종아리 통증을 동반하며 몸이 붓고 두통이 심하며 잇몸 질환이 끊임없이 재발하게 되고 등이 아파도 너무 아프게 됩니다. 몸 청소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으면 전신이 아프고 몸이 무겁고 만성적인 통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몸의 진동수를 올리는 과정이 이루어질 때는 몸에 있는 경락 시스템 중 사기와 탁기가 배출되는 배수열을 닫아놓고 작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기와 탁기가 쌓인 곳에 통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몸의 진동수를 올리는 과정에서 적치의 배출 통로인 배수열을 닫아놓고 작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배수열이 많이 있는 등 뒤나 어깨 축지 부근에 가장 극심한 통증이 나타납니다.
몸 청소는 나의 의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몸의 진동수를 높이는 작업을 담당하는 전문 천사 그룹들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몸 청소는 몸의 진동수를 높이는 과정은 상위자 합의를 준비하는 인자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입니다. 몸의 진동수를 높이는 과정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아갈 사람들과 빛의 일꾼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입니다. 몸 청소 역시 지구 행성에서 살아남을 사람과 상위자 합일과 본령과의 합의를 앞둔 빛의 일꾼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입니다. 몸의 진동수를 올리는 과정이 단기간에 진행될수록, 높은 강도로 진행될수록, 몸으로 겪는 고통은 말이나 글로는 설명하기 어려울 만큼 심한 통증으로 나타납니다. 몸의 진동수가 높아질 때는 시름시름 아프기도 하다가, 정신을 잃을 만큼 아프기도 하며,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통증을 느끼기도 하며 몸이 무겁고 감정이 혼란스럽고 부정성들이 치밀어 올라 예민해지기도 하고 감기도 아니면서 감기 증상이 한달 이상 나타나기도 합니다. 빛의 일꾼들의 몸의 진동수를 높이는 작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축의 정립 후에 살아남을 인류를 대상으로 몸의 진동수를 높이는 과정들이 시작되었음을 전합니다. 바이러스 난과 괴질로부터 살아남을 인류들을 위해 몸의 진동수를 높이는 작업이 시작되었음을 전합니다. 지축 이동 후 안전지대인 역장에 출입이 가능할 수 있도록 몸의 진동수를 높이는 과정이 하늘에 의해 시작되었음을 전합니다. 살 사람과 죽을 사람을 심판하기 위한 몸의 진동수를 높이는 과정이 하늘에 의해 시작되었음을 전합니다. 몸의 진동수를 높이는 과정과 함께 몸의 진동수를 높이는 과정에서 발생한 적취를 배출하고 사기와 탁기를 배출하기 위한 몸 청소 작업이 하늘에 의해 아무도 모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우데카 팀장이 전합니다. 인류의 건승을 빕니다. 2019년 2월 19일, 우데카.